지금 너무 맛있었는데 네. 1위는 얼마나 더 맛있다는 거야? 난 그리고 맛있고 또 얼마나 예쁘고 깔끔할까가 너무 기대되네요. 일본의 가정식 네.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우주 씨가 가요? 직접? 네. 야. 원래 미녀들이 요키. 서빙하는 거죠. 야. 아하! 야, 갑니다, 갑니다. 어머, 어떡해. 나 살짝 봤어. 예쁘다. 이것도 예쁘다. 짜자잔. 아, 예뻐. 야. 내 말이 맞았어요. 제일 예쁘니까. 아, 예쁘다. 오, 예쁘다. 낫또 아세요? 낫또 알죠? 한국의 청국장 같은. 네, 맞아요. 바위 냄새. 저도 뭐, 낫또는 일본에서도 매일 먹었어요. 아침에. 근데 그 낫또가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. 네. 일본에서 옛날에 그냥 그 약 대신에도 먹었다 그래요. 왜냐면은 효모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장을 그냥 그 강화시키는 그런 면역력? 네, 그거를 강화시키는 그런 음식이에요. 자, 비볐습니다. 먹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. 우리나라 전통장하고는 낫또랑은 어떻게 다른가요? 아,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. 네. 우리나라 청국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. 생청국장이랑 재래식 청국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, 생청국장은 거의 동일해요. 이 낫또랑 그 바실레스 균만을 배양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청국장도 그냥 생으로 이렇게 똑같이 먹을 수 있는데 치즈 똑같아. 치즈 똑같아. 치즈랑 똑같다고?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 있는 균들도 조금 발생을 해요. 배 아플 수 있는. 그래서 재래식 청국장을 많이 끓여 먹죠. 우리나라에서. 그레고리는 못 참겠어요? 난리 났어 지금. 저 사실 나또 처음 먹어봐요. 진짜? 아 그래요? 숟가락으로 먹어. 숟가락으로 먹어. 제가 좀 가져올게요. 깜짝 놀랐어. 먹었어? 아니 완전 맛있어. 입에서 들어가지도 않아. 가지는 또 조림 좋아. 완전 깔끔해요. 이런 조림은 그 한국에서는 없을 거예요. 네,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면서 그 소재의 맛이 느끼게끔 조림해요. 네, 그런 식으로. 아, 이쪽이 초토화인데요? 지금 너무 차분하게 설명하는데 이쪽은 다 초토화. 난 그냥 청국장 주세요. 아, 청국장은 먹겠어요? 이거 안 돼요. 신기하네, 청국장. 근데 깔끔하지 않아요? 저는 먹고 나면 이제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좀 느낌이 요렇게 통하지 않나. 가브리엘은 못 먹긴 했지만 언제 저희가 이란의 가정식 언제 우리가 페루의 가정식을 먹어보겠어요. 여러분들 덕분에 세계의 가정식을 맛봤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!